주말 등장. 우리는 범죄를 저지르면 교도소에 가야 하잖아? 이렇게 갇혀있을 때 빠져나올 시도를 하게 되면 가중처벌이 보통이지만 세계 몇몇 국가에선 탈옥이 범죄가 아니라고 하거든. 대표적으로 독일, 벨기에, 덴마크, 멕시코는 탈옥을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좁고 열악한 감옥에 갇힌 사람이 행복과 자유를 찾는 행위를 기본권으로 인정해서 탈옥을 처벌해선 안 된다고 보고 있어. 따라서 탈옥 자체는 범죄행위가 아니고 탈옥 후 다시 잡히더라도 형량에 가중이 없지. 그럼 수감된 직후부터 매일매일 탈옥 시도를 해도 된다는 거잖아? 현실적으로 이건 힘든 게 보통 탈옥을 시도하다 보면 교도소 기물을 파손하거나 교도관 혹은 동료 재소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되어 있고 밖으로 나가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다 보니 절도나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지르게 된단 말이야. 어쨌거나 다시 잡혀 들어오면 훨씬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되겠지. 그리고 멕시코는 몰라도 덴마크 같은 유럽 국가는 교도소가 따뜻하고 여가 생활까지 가능한 기숙사 수준이라서 나올 생각도 별로 안 될 거고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탈옥도 무죄인 모습을 보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속에서 천불이 날 거야. 어쨌든 우리나라에선 탈옥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단순 도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부수거나 때리면서 탈옥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지. 아무튼 범죄자도 사람이니까 행복권을 보장해주는 건 이해하는데 그런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복수하고 행복해질 권리도